이 최고의 맛보다는 최악의 맛을 선정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. 근데 이 최악의 맛은 안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건 아닙니다.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락이 나왔으면 그게 어떤 이슈인지, 지속될 이슈인지, 단기 이슈인지 요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최악의 맛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PI 첨단소재인데 좋은 기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명도 한번 바꾼 그런 기업인데 사명을 변경하면서 사업의 정체성, 그 회사의 정체성이 조금 더 뚜렷해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PI 첨단소재는 이름에 들어있죠. PI, 네, 글로벌 PI 필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. PI는 폴리이미드 필름을 말합니다. 고온과 저온을 견디는 필름으로서 얇고 굴곡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재라든지 IT,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 적용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성장 동력을 더해서 차량 전장, 전기차 부품 이런 부분에까지 활용이 됩니다. PI 첨단 소재는 넓게 보면 전기차 소재 관련된 종목군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다만 이번 주에 좀 급락이 나왔어요. 그 리포트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원재료비 상승에 대한 부담이 반영됐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. 아마 앞으로도 이런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 이슈가 계속 나올 거예요. 왜?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건 뭐예요? 인플레이션.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죠?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거지만 원재료 가격도 상승하는 거예요. 어떠한 원재료든 구리든 뭐 곡물이든 뭐 석유든 뭐 쌀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원재료를 쓰는 업체는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. 주요 원재료 중에 하나인 그 다이메틸폼 아마이드 DMF인데요. 가격이 좀 상승을 했고 이 부분이 당장에 가격 다운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당분간은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. 추가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칩이 좀 부족하고 물리난 이런 부분들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좀 겹치면서 빠졌었던 부분이 있어요. 단기간에 조금 급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점을 잡을지는 좀 더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? 하나밖에 없습니다. 판가를 올리는 거예요. 그거 말고는 대응할 수 없어요. 내가 뭔가를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어. 근데 판매 가격을 똑같이 유지하면 내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수익성은 계속 악화되겠죠. 하지만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 있으면 내 수익성은 깨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럼 결국은 이제 PI 첨단 소재도 뭐가 관건이죠? 원재료비가 오른 부분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. 그래서 고객사양 판가 인상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판매 가격 인상을 전가시킬 수 있는지 이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.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이 있을 텐데 그 인상 부담을 판매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으면 그 기업은 실적을 긍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꺾일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네,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번에 그 매물이 좀 나온 게 장기간 주가가 상승 랠리를 보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가격 부담도 있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건전한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.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시장이 흔들리면서도 또 차익 실현 매물이 한번 나왔던 거니까 현재 위치에서 딱 저점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. 추세성으로는 한두 번 정도는 더 꺾였다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당장 저가 매수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다음 주에 그래도 지지세 좀 양봉 좀 나와준다면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.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는 관점, 신규 매수도 역시 좀 지켜보는 관점,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사의 판가를 전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 요걸 보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